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다 키워놨다라는 소리를 해도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엄마한테는 내 새끼들이 애기야.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네. 아니면 자손들이 하는 게못 믿어서 엄마가 스스로 챙기는 건가? 근데 지들은 머리가 다 컸대.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애기들이 아직도 지그 똥도 못 닦아.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이런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자꾸 엄마한테는 솔직히 자손들이 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지만, 무당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엄마 나이도 좀 어느 정도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도 내 인생보다는 내 자손들 인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엄마다.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엄마이지만, 엄마 여자 인생으로 보자면, 그냥 나도 엄마 입장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아들이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엄마 나이 정도는 그래. 한50 후반까지는 그래도 자손들을 신경을 썼어야겠지만, 6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엄마가 올해 혹은 내년 초에 내 재물이 한번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내 가족한테 나갈 건지, 혹은 내가 투자식으로 돈을 내보낼 건지, 그거를 투자를, 예를 들면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투자금으로 가지고 이거를 뭔가 부풀려지기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엄마도 내가, 아, 이돈 쓰고 내가 만족한다, 그래도 보람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금전이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가만히 있어야 말인지 돼요? 아세요? 근데 그 금전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엄마가 계획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 엄마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집이 좀 없어서 좀 여차하면 집이 좀 집값 떨어지면 집을 하나 왜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셋이 살고 있잖아요. 좀 아, 삐져보니까 여기 셋, 이렇게. 좀 공간을 넓혀서 가야 하는데 지금 좀 여건이 안 근데 돼서 솔직히 공간이 넓히기보다는 자손 하나가 원래는 나가야지가 맞아. 나갈 지금 안 여건이 되는 건 아는데, 원래는 나갔어도 5년 전에 나갔어야 됐어.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쵸. 독립을 했어도 5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엄마가 가면서 공간을 늘리더라도, 내 자손 하나가 향후 3년 안에는 나간다 소리가 나와.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한 그게 나이가 되든. 결혼으로 나갈 건지, 혹은 독립으로 나갈 건지, 난 첫째가 밖으로 나갈 일이 분명히 3년 후에는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럼 3년까지 같이 살아야 돼? 굳이 무리하게 집에 이동수를 주지를 않으시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집으로 관련돼서 엄마가 운이 아직 없어요. 내 성주라고 어떻게 보면 되죠. 그 성주 문서를 잡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내 성주 운이 들고, 길면, 더 안정권에 들면, 이제 엄마 끝자리가 7수가 들어가야 내 운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당장 급하게 이동을 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누구한테 투자할 거 있어? 현재는 없어요. 근데 막 애들은 집을 옮기고 싶어서 좀 넓은 데로 가자고 계속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 지들이 집이 얼마나 있는다고? 좀 좁아요. 좁겠지.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저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없으셔? 데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뭐 어디에 투자해봐라 하는데 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안 근데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엄마가. 어떤 아줌마 하나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 받아요. 요새는 뭐 어디 어느 지역에 뭐가 생긴다 뭐좀 해봐라 하는데 제가 뭐제 집도 없는데 이제 옛날에는 정신없이 막 돈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왜냐면 엄마가 또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건또 싫어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하고 살았고, 그냥 남들 좋아서도 돈도 썼고, 내 자손들한테도 아쉬운 거 없이 또 해주는 면으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사셨다라 그래. 근데 그렇게 살면 뭐 하나요? 엄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직장 부질이 없었네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건 없네요. 제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네. 자손들 엄마가 솔직히 나이 찼어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다. 능력이 없는데 엄마가 그 능력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힘든 거야.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면 본인들이 그 능력을 만들어셔야 되는데 왜 그걸 엄마가 대신에 아직까지도 채워주려고 하는 엄마 마음에 욕심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공수 뭐라고 냈어요. 애기들이냐? 어? 자손들이 아직도 엄마한테 애기냐? 어? 진짜 기본 간단한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손들 마음을 녹여보자면 아직도 내 엄마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편하다라는 심리가 있어.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쵸. 어, 뭐 10대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근데 20, 30대, 이제 30대도 있는 자손도 있는데 그거를 좀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 첫째 자손이 엄마랑 좀 투각투각 많이 해요. 티각티각 말이 없는데 의견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 꼭 말을 한마디씩 하면 꼭 한마디 아니 툴툴은 안 되는데 꼭 말대꾸를 해요.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좀 말하면 자기 말을 꼭 내세우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그래서 얘가 뭘 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사람들 이렇게 몇 명한테 얘기해봐도 다 반대하는 데에는 하겠다는 게 있어서. 뭐. 쿠키, 얘가 사실 공무원 뭐 좀 시험을 몇 년 보다가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쿠키 만들어서 좀 팔면 자기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쿠키. 가게를 차려달라? 이제 지금 말고. 이제 돈이 좀 모아지면 이제 일부만 해주고 자기가 또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온 거죠.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럼 엄마 아까 내가 있잖아. 돈 나갈 돈이 있는데 그게 가족한테 나갈 건지 다른 투자 목적으로 나갈 건지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결과물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어? 그 돈의 투자 가치가 엄마가 가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건가요? 그쵸. 이거일 수도 있지. 왜 내 가족한테 투자, 어떻게 보면 투자야, 이것도. 내 딸한테 투자하는 거야. 빌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엄마가. 예. 그냥 내 자손이 한다는 거에 내가 그냥 그래 도와줄게 엄마가 이거지. 너 빌려가 얼마 갚어 이게 아니잖아. 예. 그럼 투자지. 예.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얘가 섣불리 그렇다라고 해서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던 적도 없었어. 아니, 이건 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했지만 얘 마음속에는 나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운기로 보자면 이거를 섣불리 너무 빠르게 어설프게 시작을 했다가는 또 안 차린 것만도 못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만든다. 판매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매장을 차려놓고 판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뭐 주문받아서 이제 뭐 온라인 배송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난 보여져. 아니 현재는 이제 갑자기 인터넷으로 한번 이거를 팔아보자. 에이. 지가 그래서 좀 일부 만들어가지고 한 건을 올렸어요. 근데 에이. 이제 100만 원을 자기가 목표를 했는데 지금 자기 말로는 한 70만 원대 임박했나 봐요. 에이. 그 1차 해보고 2차 또 1차 이걸 만들었으면 2차는 뭐 이거 만들고 그쵸. 이렇게 해서 네 번인가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본대요. 올려보고, 이거는 엄마, 근데 사람들이 한 며칠 보더니 나중에 안 본대요. 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기대했던 금액보다 이제 주문이 좀 적은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 딸은. 근데 아직 홍보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주문되는 거면 네. 스타트는 잘 끄는 거야. 그래요? 그쵸. 그래서 2차 또 엄마 한 달 있다. 얘를 이제 주문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2차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샘플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고 이제 막 설명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문하겠다 하면은 주문 받아서 또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게 사무실을 하나 어디 빌려서 한 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가짜를 만들고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실습
용어로 이제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돈도 안 주고 하니까. 그래갖고 한 9월, 10월쯤에는 이제 가게를 진짜 얻어갖고 해보고 싶다.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근데 엄마 그 시기를 예. 조금만 몇 개월만 늦춰보라고 하세요. 아, 왜냐면 제가 진짜 예. 매장이 안 보여. 근데 온라인상으로 뭔가 주문받아서 판매되는 건 보였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광고도 제대로 안 하는 거에 같은데 예. 그거에 비해서는 스타트 좋은 거거든? 아, 지 그래요?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 그 어떻게 차려놓는다라고 해서 솔직히 그게 뭐 매장에 와서 얼마나 팔릴 건데. 그럼 매장에 올것 같으면 사람들이 바로 사갈 수 있는 쿠키를 만들어야지 그 매장의 운영 가치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알려지지도 않는데 몇개 만든, 얼마나 만들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루에 이게 될 건지 그거 판단도 하나도 안돼 있는 아이야. 네. 근데 그걸 떡하니 차려놓는다 한들 월세만 나가고 재료값만 나가고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갖고 폐기하는 게더 많을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엄마가 조건을 내세워. 근데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반대하던데 얘막 고집이 있어서 안 하진 아, 않을 우리 막 거야. 이모들 둘이 있는데 이모들 또막 왜냐면 나 그게 힘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대로도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우리 딸은 막 머릿속에 아, 엄마 얘 내가 돈을 벌수 있어 막 계속 그 생각만 다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요. 잘 되는 데가 근데 엄마, 있대요. 뭐 진짜 솔직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하면 뭐가 그래요. 잘 돼요? 아니 그래요. 맞아.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진짜 뭐 10만 원도 못 팔았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요, 결정적인 거는 지가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엄마가 꼬집어요, 엄마. 반대하잖아? 그럼 얘는 더할 애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게 냅둬. 어차피 공부 포기했다며 그쪽을 공, 펜때안 잡아요, 하니까 이제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럼 얘가 지가 뭘 경험을 해서라도 빨리 이거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걸 해서 진짜 막말로 엄마랑 이모들이 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 아이가 봐서 뚫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단지 내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만큼의 그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매장을 차릴 수 있을 만한 투자는 나중에 해라 이거야. 그래서 제시를 해라 이거야. 얘한테 엄마가 조건을 걸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엄마 지켜봤을 때 너가 성장하는 게 보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알려놔야지 네가 매장이 어디예요라는 것도 질문 받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올해까지만 보고 너가 한번 해보자. 힘들고 귀찮고 이게 그렇더라도 6개월 정도만 보고 우리 내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느냐. 내년으로 그쵸. 미뤄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거를 잡고 꾸준히 가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돈을 잃을지언정 엄마니까 엄마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근데 내년에 하면 좀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표가 지금 무조건 판매 쪽으로만 쏠려 있잖아. 만들어서 팔면 돼요, 이거잖아. 근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아이한테는 지금 매장을 차려서 이렇게 뭐 수입이 되고 뭐 융통이 되고 이게 판매하고 이런 게 원활하지가 않아 보여요. 매장으로는. 온라인상으로는 좀 보인단 말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꾸려놓고 입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매장을 차려놓으면 이것 또한 같이 운영이 된다 이거지. 거기까지 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얘 애초에 공무원 사주는 얘가 아니라 밑에 애야. 얘 밑에 공부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펜 잡기를 싫어해, 근데 얘는. 솔직히 얘도 안 하고 싶어 했어, 원래는. 지가 하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거가 되게 맞아요. 우선적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우러나갖고 막 이건 아니었어. 그냥 직업상 좋아 보여서 시작한 거야. 그리고 끈을 못 놓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끝까지 했다가, 진짜 이러다가 자기가 이거 팬티 잡고 죽겠거든. 그러니까 논 거고, 내가 엄마는 아니요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진짜 뼛속까지 내가 재미를 느끼고 하고 싶다라는 게 그동안 없었어. 근데 이것만큼은 그게 느껴져. 그래요? 재밌단 말이야. 열심히 집에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공부보다 솔직히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저는 관심 안 쓰고 있어요. 그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가 봐왔던 생활 패턴과 내가 생활했던 패턴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던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내 자손들을 껴 맞춰 보다 보니까 뭐하러 그런 거야? 돈도 안 돼.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냥 안정적인 거, 이런 거, 뭐 맞아요. 공부하면 얼마 좋아. 열심히 하면. 그니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아이의 사주는 그 사주가 아니야.
바깥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아, 근데 흰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인데 그거는 엄마 욕심인 거야. 왜?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안정적이거든. 뭘 해도. 그러니까 내 딸도 너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고 뭐 하면 너 그냥 이렇게 편안한 인생 살면 얼마나 좋니? 어? 나이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잖아. 근데 얘한테는 안 먹혀. 근데 이제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그쵸. 이 아이가 진짜로 그게 내 꿈이었다면 해도 벌써 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작년에 포기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주변 분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말리는 건지 알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제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애를 갖다가 왜 싹 잘라 죽여놓냐고. 그래요? 이모들이 얘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엄마는 그래 엄마니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쳐. 이게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모들은. 그러니까. 말려라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빵집도 알바자리 있는데 딸 보고 작년부터 거기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가서 알바 해봐라고도 안 가네요. 알바도 안 가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나름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맞아요. 자기가 세워놨는데 엄마 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네요. 믿어줘 봐요. 한 번만. 근데 너무 느리고. 근데 그거는 엄마. 내게 없어. 어떻게 하니 넌. 아유, 나 보면요. 답답해? 답답해요. 나는 또 나보면 또 이제 또 안 맞지. 그치, 답답하지. 왜 엄마,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거든. 잔소리를 안 하는데 행동이 느려요, 얘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근데 엄마 거야. 봐봐. 행동 느린다라고 쳐, 엄마 눈에는. 네. 그러면은 남 밑에 가갖고 빵집을 갔는데 거긴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눈치껏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돈 받고 월급받고 하니까 또 자기 임무를 해야죠. 근데 집에서. 해야지가. 집에서 꿀은 그래요, 집에서. 아니, 꿀은. 해야지가 맞지만 엄마 눈에는 게으르고 느리고 행동 느리고 하대매. 네. 그럼 엄마가 그 집 사장이라면은 내 딸 쓰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같이 있어봐야 알아요. 그럼 봐봐. 쓰겠죠. 엄마 말 잘했어요. 인상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말 잘했다고. 겉으로만 보기에도 집에서만 그러겠죠. 지가 하고 싶은 거 얼마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생각 못해줘. 그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컸봐. 그래서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줄 거라고 엄마가 좋게 얘기하고 엄마 눈으로 왜 좋게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공부한 못된 거 말고 애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느린 거. 어. 안 치우는 거 딱 그거예요. 그거는 집이니까 그 성격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정도. 그리고 막말로 그 들어온 애들도 엄마 없고 식구 없고 지 혼자 살잖아? 그럼 지가 불편해서라도 치워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왜? 편하거든. 그래도 사람이. 근데 사람 심리가요, 누가 해주면 그냥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건 어쩔 수 없고. 진짜 이제, 성격적으로 내 거는 내가 건드려야지 남이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누가 건드리기 싫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가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세요. 난 얘 지금 싹 안 죽였으면 좋겠어. 그래요? 응. 내가 격려도 안 하고. 그거 얼마나 집단에 승질나겠어요. 그 성질 많이 내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까 그랬지? 요즘에 딸이 내가 한마디 하면은 말대꾸를 자꾸 해요. 꼭. 왜 하겠어? 나 같아도 하겠다. 믿어줘야지 식구라면 잘 안 되더라도 그래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뭐 이제 그런 거 해보지. 돈 까먹을 것 같아서 돈도 없는 돈 다 털어서 둘이 넣었어. 아이고 이거 돈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매장 지금 차려주지 말라고 지금 안 차려요. 했잖아. 돈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딸한테 내가 너한테 투자할 만큼의 너가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줘 딸아.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과감히 투자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을 너가 엄마한테 갚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때서 네가 열심히 해. 대신에 그거를 만들어줘. 엄마가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네 행동으로 보여줘. 이거를 하라는 뜻이에요. 얘 싹 죽여놓잖아? 그럼 평생 엄마 후회하고 살걸? 엄마한테? 엄마가면서 살걸? 그래요? 이거 하라 해요? 그쵸. 나중에? 냅둬. 냅둬요? 말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꺾여요. 내가 그러니까. 야, 사주 가서 물어보고 가서 좀 손해 안 본다면 할까도 엄마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라고. 그냥 매장만 우리 좀만 시기를 늦추자. 그렇게 하면 엄마 너 얼마든지 투자 줄게. 우리 한번 그래도 엄마도 너 믿어줄 테니까 너가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그 뒤에 밀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 알아들어. 아, 예.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무조건 막 아유, 뭐라고만 아, 하니까 네. 당연히 싫지. 네. 지가 능력만 되면 아마 집 떠났을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야. 지가 얼마나 시끄럽겠어. 돈 엄마 내가 돈 되면 집 나갈 거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 뭐라고 그랬을까? 떠나도 5년 전에 벌써 떠날 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팬 때 오래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그냥 과감히 포기라고 애초에 다른 걸 했더라면 네. 말로다가도 먹고 살았을 애야. 그랬어요? 아, 제가 밖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애야. 아,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 얘 시험 볼 때마다 몇 년, 한 7년 정도인가? 맨날 기도한다고 막 7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5년 전에 뭐 저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했는데도 얘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간 건데 뭐 텐트를 5년 전에 놓았다고 놓아야 한다고 이제 해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1, 2년 정도만 과감히 딱 짧게 해놓고 안 됐으면 다른 길로 확 진로를 넘어갔으면. 근데 병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뭘 도전할. 네. 그러니까 주때 없이 그냥 흐지부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마 봐봐 그런 애가. 이제 와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갖고 믿기지 않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믿기지도 않고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엄마 돈 까먹으면 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막. 그리고 막말로 진짜 크게 장사 차리는 것도 아닌데 시작을 애초에 이렇게 애가 저질러 놨는데 솔직히 이게 재료값 들고 뭐 들지 뭐 몇천 몇억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인터넷은 그냥 해봐라 했어요. 인터넷은 그냥 한번 해봐라 이제 그 흐름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로 엄마가 딸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되든 안 되든. 그래. 믿어주는 아이는 그 뒷심 때문에라도 열심히 하고 결과물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간다니까 제가 딸에 대해서. 엄마가 딸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엄마는 대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베이스가 아이들을 너무 애기들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봐봐 공부는 우리가 왜 원래 10대까지는 공부라는 걸 절차를 겪어야 되잖아. 예, 무조건 의무야. 예, 초중고.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성인 돼서 하겠다라는 것도 엄마 마음속으로는 그냥 쭉 이어온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그냥 공무원이 너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와서 봐봐 학생 때처럼 그냥 당연한 거를 엄마 마음속은 했다가 이걸 딱 놔버리고 예. 갑자기 사회에 딱 뛰어든대. 근데 하필이면 왜 그 판매야 힘들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예, 이거지 예, 예. 이거지 예. 얘 아이는 20살 때 했던 거 했어야 될 거를 이제 와서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엄마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얘 이제 평생 끼고 사실 거예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뭐 엄마가 뭐 공부를 대신해서 얘 공무원 만들 거야? 아니 이게 뭐 그럼 공무원 말고 엄마 얘 뭐 시키고 싶은데? 딱히 근데 저는 없잖아. 예, 없어요. 커봐. 어디 회사 같은데 뭐 좀 어디 가는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가 있어야 회사를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증이 있어요. 뭘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사무직 있어. 그냥 사무실. 사무직. 그냥 사무직도 엄마 봐봐. 좋은 회사들은 뭐가 있어야 좋은 회사 큰 회사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일개 회사를 가면 정말 기본급 받고. 하다못해 경리 그래요. 전화 받고 이런 건데 그 맞아요. 인생 네. 살 만한 애가 못 된다고 아. 그거에 만족할 애가 못 된다고요. 아. 그렇잖아. 네. 근데 왜 애 꿈을 꿨거나 왜 엄마 입맛에 맞추려고 그래. 아니 이제 왜 힘들기만 하고 돈 못 벌까 근데 봐봐 엄마 네. 엄마는 엄마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대로 사셨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잖아. 엄마 에이. 아버지가 대신 인생 안 사줬죠.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잖아. 에이.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내가 겪을 건 겪고 내가 못 받아들인 거는 그냥 상처받다 생각하고 하잖아. 에이. 얘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얘가 진짜 잘 될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요. 몰라서 미래가 보여야지 전망이. 그건 엄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러 좀 그러니까 잘하셨어. 잘할 한 번만 믿어줘. 아. 믿어주면 더 잘할 거야. 먹어보기 따라 엄마가 한번 먹어볼까? 야 그럼 우리 뭐 부족한 거라도 있으면 보강해서 그런 생각은 제가 없었어요. 왜 없어요. 왜 한 거야? 어떻게 보잖아? 어떻게 보잖아? 네. 엄마는 헌신적인 엄마이면서도 냉정한 엄마야. 저걸 왜 만들지? 힘들게. 누가 사갈까?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갈 사람 있잖아. 이때 우리 딸 말로 엄마 이거
팔은 잘 팔렸는데 잘 팔려 이래는 거야. 그것만 보면 어떡하냐 막 저는 또 그랬어요. 엄마 너무 부정적이다. 아니 10개 군데 뭐든지 10군데면 한잘 되는 거는 2군데 한두 군데 근데 있으면 엄마 그것만 봐봐.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정말 거죠. 맛집들도요. 네. 모든 사람이 100% 다 맛있다고 안 해요. 아 진짜 TV 나오는 맛집을 그래요. 가도 모든 사람이 간 사람마다 100% 다 맛있어요라는 말안 해. 왜? 입맛이 다 틀려. 그쵸 그쵸 예.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엄마는 그 입맛이 다 틀린 거에 맛없는 사람 쪽에 왜 끼냐고. 맛있다라고 가족이라도 그러니까요. 예, 왜 해주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모르겠어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잖아. 겉으로는 내 자식들한테 헌신적으로 다 해주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속내는 이기적인 엄마야. 내가 내 입맛대로 아이들 휘둘르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세요? 있어. 아 근데 또 사주 철학으로 보는 데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얘가 먹는 것이 가장 안 맞는 직업이래. 먹는 장사가. 그말딱 듣는 순간에 쿠키도 먹는 거지. 그때부터 막더막 그러더라고요. 먹는 장사 안 근데 엄마 맞대. 사주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 네. 사주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주들 안 살면 힘들잖아요. 저도 이게 쭉 봐봐, 살아온 거. 만약 예를 들어서 사주에 굴곡이 많은 사주야. 그럼 그렇게 안 살면 힘든 거야? 그렇잖아. 예. 생각하기 그러니까 나름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예. 좀 한참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 내 조언을 들으려고 오셨다며. 예. 그러면 이게 엄마 생각에 틀린 대답일지라도 무당이 영으로 보는 거잖아.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들을 생각이 없었으면 아니 울지 듣고 있어요. 말았어야 돼. 아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새기고 근데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그랬다 엄마, 이거죠. 생각대로 자꾸 결정을, 답안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니 답 내리는 건 아니고 그니까 좀 그랬다 믿어줘. 이거죠. 6개월 못 봐줘? 아니 봐주죠. 아제 봐주잖아요. 집에 놀으라겠어요. 차라리 돈 까먹지 말고 속으로. 놀아도 돈안 까먹어요? 놀아도 그러니까 돈 차라리 밥 까먹어. 먹고 그냥 집에서 헐. 살림해라. 아니면 가게 차리면 뭐 불안한 아니, 걸까 그니까 봐. 가게 차리는 건 뒤늦게 아, 아니, 여기 오기 하고, 전에는 그랬다, 이거죠. 오기 전까지. 속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시집 안 가나. 너 사람도 없고. 엄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데려갈 사람이 어딨대, 요즘 세상에? 속 터지니까 그런 거예요, 속으로. 환장하고 있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여건이 안 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니까, 자기 밥벌이라도 할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잖아. 남자는 언제 엄마 생기겠어요? 똑같이 100 벌잖아? 근데 진짜 하기 싫은 일 가지고 100 버는 거랑 그쵸, 100 벌어도 지가 하고픈 거, 예, 재밌는 거 맞아요, 예. 하는 거 하는 거랑 천지 차원이 틀려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아, 막으려고 근데 얘는 그래? 그걸 엄청 좋아해요?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해. 재밌어 해, 지금. 아. 근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 아유, 그러겠다. 얘가 엄마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믿어줘. 그래 봤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믿어주는 김에 칭찬도 해주고 예. 격려도 아, 해줘요. 과자를 먹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치? 그러고서 아 이거는 엄마가 먹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뭐 보강할 거 없냐라든가, 야 모양은 이게 더 이쁜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뭐를 엄마도 좀 그러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걸 엄청 해줘야지. 써요. 하나 만들어서 먹어보고 막 뺑뺑 엄마 쓰고 그게 노력이 그러더라고. 너무 가상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그래서 기특한데? 그래요? 그렇잖아. 너무 기특한데? 그래서 제가 저거 맞는 거야, 안 맞는 진짜 겉만 거야? 만든 애들은 어떤 줄 알아? 대충 레시피 보고 대충 만들다가 매장 차려놓고 사람 써서 대충 화려하게 겉에만 해놓고 이렇게 팔어. 근데 그렇게 보이지 뭐를 않아요. 쓰고 제발 막 난리가 밀어줘. 났어요. 수첩에다, 아유. 뭐, 환장하고 있네. 우리 그랬어요. 엄마 하면 나 맨날 싸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믿어주셔. 제발. 나한테 알겠어요. 약속하고 가. 예, 아무튼 알겠어요. 그래요. 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들으니까, 아, 내가 좀 그래야겠다 생각이. 그쵸. 솔직히 못 믿어줬지? 어차피 갈 거라면, 뭐, 그렇게 해야겠네. 그쵸. 어차피 말 뜯어 말려도 안될 거면 화끈하게 밀어줘. 그럼 따로, 밀어주는 게 금전 말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밀어주라고, 일단은. 저는 다른 길이 뭐 빨리 뚫렸으면 좋겠다. 누가 뭐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없나? 뭐 다른 거 아이고. 하고 없나? 막 얘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면 되는데 막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조바심 나고 그랬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요. 늦게 시작해도 잘 풀리는 친구 있고, 내가 이 아이가 진짜 운이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겠죠. 엄마 제발 말려줘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그래. 어떤 사람은 뭐 파겟살이 앞뒤로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근데 그랬었고. 나는 솔직히 프리로 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불안한 감이 없어. 그냥 그래요? 엄마한테 서운해.
안 믿어줘서 서운해. 아니 뭐 팡이살이에서 돈 안 벌린다는 돈 그거 하면 좀...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 봐, 점. 밥을 못 먹는다는 그만 사주 보러 다녀.